여러분, 한솔트롯 대표 강성국입니다. 어, 대표님. 야. 어, 이거 뭐구나. 많이 본 차 같은데 이거 5단 뭐 바꿔간 뭐 그런 거 아니에요? 아 차가? 맞아. 손님 잘 모르시더라고. 어, 네. 이거를 3단이래. 3단. 근데 4단이라고 하셨는데 보면은 품이 1, 2, 3, 4단이잖아. 네네네. 예, 그래서 사장님이 4단으로 바꿔달라는 게 사장님 왜 4단짜리인데 왜 4단짜리 바꿔가세요? 이게 아 잘못 알았대. 아 잘못 알았다고. 이거 빼고 1, 2, 3단 나오니까 3단인 줄 알았대. 그래서 저 있고 5단짜리를 바꿔갔어요. 아 5단짜리로. 예, 바꿔갔는데. 앞에는 자동이 들어가 있고 네. 뒤에는 수동이 들어가 있고요. 아 네, 뒷트리거 수동. 이 차 같은 경우는 99년식의 DPF가 달린 차량입니다. 오우 귀한 차네. 네. 99년식이면 우리 보고 몇 마력이지? 99년식이요? 100, 보통 185 아니면 190인 거 아닌가요? 아 이 뭐야? 아, 아 3.5톤이구나. 다 3.5톤이구나. 이게 93마력 정도 될 거야. 아 네 그렇죠. 3.5톤은 네. 93마력이죠. 근데 저희가 이제 가져온 차가 엉망이야. 장비도 그렇고 한발이도 좀 안 좋더라고. 오, 네. 이쪽도 윗기가 딱 아, 진짜 푹푹 박혀 그냥. 아, 그냥 푹푹 박혀요. 네, 되게 좀 안 좋고 차도 에어컨도 수리했는데 좀 안 좋고 막 안 좋은 게 너무 많아. 그래서 저희가 수리하려고 했는데 이 99년식 저렴한 차 이게 맞는데 네네. 차값부터 비용이 더 들어갈 거야. 아우, 수리 비용이.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지금 봐야 돼. 오일 새는 거 보이지? 에이, 이야 씨. 네. 그 차는 지금 여기 오일 새는 거 보이지? 어디요? 저기 와 오일이 막 어떤가요? 어휴 세고 여기 어버세트 보면은 컨트롤 레버 쪽에 지금 여기 보면 다 안전이 막 다 사갔어. 와, 기름 세고 그러니까 막 유압이 빠꾸 막 그럴 거야. 네. 이 호스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호스도 지금 작살이 났어. 이야, 다 많이 사갔잖아. 와이어도 그렇고 와이어도 또 네. 근데 품은 내가 뽑아봤는데 그때 이상은 없었어. 품은 이상이 없었다. 크랙 먹는 것 없고 턴테이블도 괜찮고 모든 건 괜찮은데 이제 소모품 같은 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. 저희는 장비는 띄워서 네. 바라시를 해서 네. 살릴 거고요. 장비는 살리고 차는 아웃시켰어요. 수출도 요즘에 안 가잖아요. 폐차로 가나요? 폐차로 갑니다. 아 폐차로. 아 적재함 아깝다. 적재함 상태 정말 99년식 치고는 됐어요. 앞에도 이것도 깨끗하잖아. 그러니까요. 네. 아깝긴 아깝다 제가. 하지만 저희는 이걸 수정을 해서 아 그렇죠. 네. 타이어도 쓸만한데 폐차 갑니다. 알겠습니다. 아 이 타이어는 우리 좀 이거 바꿔야겠는데 저희 거랑? 어 우리 거랑 좀 바꿔야 되겠다 야. 타이어 상태가 한 80% 된다. 그러니까요. 딥 타이어는 저희가 쓰기로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한솔트럭을 가져오면 이분도 딴 데 좀 알아보고 했는데 이번에 5단 팔 때는 이 차가 관건이었어요. 어 이 차를 얼마 쳐준 거에 따라서 저희 차 가져간다 해서 아... 넉넉히 드리고 넉넉하게 드리고 아유 넉넉히 드리고 쫄딱 망할 뻔 봤어. 그러니까 좋대 사장님 자꾸 자기 차가 아 이거도 아 내가 봐서 별로 안 좋은데 좋대 자꾸. 그래서 운전 이걸로 돈 많이 벌으셨나봐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비는 아까 말씀대로 내려서 턴테이블이나 감속기나 아웃트리거 네네 이 네바대 같은 거 다 조정을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새 장비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중고로 해서 깔끔하게 해서 소비들한테 좀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한솔트럭도 해내겠습니다. 네. 일단 영상을 가볍게 마치겠고요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뭐 하는 사업 다 잘 되시고요. 우리 한솔트럭도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 응원하겠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영민가 어제 골 넣었는데 아직 골 넣었지? 네.